안녕하세요, 리아리더입니다. 리아리더의 PLC 강좌 94편! 근 2개월 만에 94편이 올라왔습니다. 자, 이번에 할 강좌는 아까 보신 대로 순간이동 PLC 만들기입니다. 겉모습이 순간이동 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순간이동을 하는 PLC. 어때요? 참 두근두근거리지 않아요? 두근 심쿵. 자, 그러면은 준비하도록 하죠. 자, 이벤트를 추가해 줍시다. 버튼 이벤트로 활성화해 주시고요. 자, 기왕이면은 쉽게 R키로 R키 누르면은 순간이동이 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어드밴스드에서 명령어를 추가해 주세요. 자, 여기서 집중! ULX teleport 자신의 닉네임 잠시만요. 보이시죠? 자신의 닉네임을 이렇게 안에다 써주시면 됩니다. 따옴표 써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real I die real 이라고요. 자, 그렇게 되면은 맞다. 참고로 순간이동할 때는 3인칭이 있어야 되니까 3인칭은 필수고요. 자, 한번 해볼까요? 자, R키를 누르면 이렇게 뿅! 순간이동! 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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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자신이 보는 쪽으로 순간이동을 합니다. 하늘 쪽으로도 순식간에 뿅! 우와! 눈사름 뿅! 이렇게 이걸로 여고괴담 PLC도 만들 수 있겠죠? 뿅! 자신이 본 쪽으로 이렇게 딱 순간이동을 하는 PAC가 완성되었습니다. 어때요? 참 쉽죠? 자, 여기서 추가로 이펙트도 한번 추가해봅시다. 자, R키를 살짝 눌렀다 떼주면은 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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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야 뿅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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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여러분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이펙트도 이렇게 추가해서 여러분들만의 멋지고 멋지고 멋진 PAC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강좌 한 사람 레알이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뿅.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.